실적이 베이스되지 않은 직전 우리 주도주들 그런 것들을 지금 내가 잡는 거가 맞을까? 메이저들이 보는 그런 컨센 충족? 이런 편안한 것들. 편안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시장에서 워킹한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테마주 같은 거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황 팀장 표현은 근본 없는 테마주. 로봇도 사실 아직은 좀 테마 같아요. 아직은 섹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새 회사들이 실적을 내지 못해요. (웃음) 지금 우리가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 변동성이 클 때, 그 다음에 고금리 상태에서 헬스케어가 방어주 역할을 해준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그래도 좀 버텨주고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뭔가 좀 흐름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릴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지금 빠지는 모습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좋다 좋다 했던 바이오주도 이제는 고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저는 그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알테오젠부터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영이 넘어간다 하지만 그 전에는 펩트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펩트론, 인벤티지랩, 그죠. 루닛, 근데 그 전에도 루닛이 또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조정받은 대부분 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결국은 마이너스 30~40%는 똑같이 물린다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그때 강한 거, 그 조정장이 7월달, 8월달 조정에 강한 건 루닛이었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루닛도 한 20~30% 물린 거고, 또 들어가서 또 물린 거고 이렇게 돼요. 그럼 과연 뭐 약간은 조금 그런 얘기긴 하지만 실적이 베이스되지 않은 혹은 뭔가 성장성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던 직전 우리 주도주들 그런 것들을 지금 내가 잡는 거가 맞을까? 오히려 지금 10월 초잖아요. 10월 초는요 전통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대표님께 며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발표 시즌에는 우리가 발표하기 전 매도, 발표 후 매도, 발표 전에 매도. 무슨 얘기냐면 항상 자동차, 사실 주말 사이에 자동차 보고서 꽤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아 포가 3,800입니다. 포드 포가. 그건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메이저 투자자들은 시즌별로 시즌얼리티를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주 그리고 중간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한 1, 2주 후에는 저희도 LG전자 얘기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LG전자가 저희 한 20일 정도 후에 발표를 할 텐데 한 제 경험적 2주 전부터 움직이거든요. LG전자가 실적은 계속 좋아요. 근데 실적 발표 며칠 전에 또 빠져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부터 지금 시작하기 전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일 텐데 아마도. 그럼 실적 발표 전에 내가 지금 코리아만의 뭔가의 실적 시즌에 임한 나의 태도가 먼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실적을 좀 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의견도 봐야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도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HBM이기 때문에 그렇죠. HBM과 관련한 SK하이닉스의 지금 흐름,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해요. 일단 오늘 많이 종목들이 빠지기는 했지만 사실 종목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뭐 악재가 떠서 빠진 종목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냥 많이 올라서 또는 이제 반대매매 때문에 억지로 뭐 이렇게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격보다는 분명히 저는 비싸게 팔 수 있는 때가 올 것 같기는 한데 더 내려갔다가 올라올까 봐 그게 사실 두려운 거잖아요. 네, 그 두려운 건데 뭐 바이오도 있고 다 좋습니다.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스터디 기간이고 어떤 종목들의 이제 비중을 실을 거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돌아가서 보면요, 우리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볼 때 원화 환산 코스피를 보는 게 아니라 달러로 투자되는 코스피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리포트 보시면 달러 환산 코스피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계산해 볼 수도 없고, 요거 이 미국 주식 중에 EWY라고 있습니다. EWY라고 있는데 요게 iShares ETF거든요. MSCI 사우스 코리아 ETF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57달러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환율이 적용되지 않은 약간 날것이다 보니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저점이 딱상 예를 들어서 이 저점 부분이 여기잖아요. 3월달 3월 중순 정도가 여기인데 지금 여기 ETF는 거의 딱 그 정도 자리 왔어요. 근데 이거 코스피에 대놓고 보면요,
코스피는 이제 고기를 깨고 내려왔죠. 아니 거기까지 안 왔죠. 왜냐하면 원달러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요. 2300포인트가 이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체감으로는. 네. 환율 때문에. 환율 계산해서. 네,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참 좋은 위치에는 와있죠. 근데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갈 경우에 이제 그러면 흔히 말해서 여기를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게 가장 두려운 거고. 그치.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외국인들의 매도하는 이유가 네. 그냥 단지 우리가 눈에 드러난 어떤 표면적인 그런 네. 이벤트 때문에 팔고 자꾸 이렇게 네. 매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맞죠. 판단하는 네. 경우. 이게 아니면 우리가 최악이잖아. 전 세계적으로 뭔가가 안 좋거나. 그렇지. 글로벌 네. 경제에 대해서 네. 불안해하거나. 그게 뭐 사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무언가 SVB 사태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 고금리 환경에서. 그런 네, 사실 그게 다 불확실성인 거죠. 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뭐. 항상 고금리가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금 그렇죠. 되는 거죠. 항상 저희가 과거에 경험했던 우리가 최근 뉴스 봤었던 건 PF 그리고 그 전에 2009년도부터 시작된 기억나실 거예요. 회사채 부도 금호그룹부터 시작해서 그때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게 고금리 상황 때문에 나타났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미리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다 반영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살아날 거면은 어쨌든 피봇이 나와야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죠. 근데 지금 그 피봇, 그럼 결국 우리가 연준 그 11월 네. 1일인가 2일 네. 이때 나오는 11일. 거기서 이제 뭐 의견들도 많잖아요. 네. 연준은 물론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 하는 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장은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되면 진짜 파국이 올 텐데 이런 네. 분위기도 많잖아. 네. 근데 과연 연준이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기다리자. 근데 타이밍이 보니까 그러면 그때 시점 가면은 이제 맞아요. 이거 이번에 셧다운 맞아요. 45일 연장한 거에 대한 30몇일 지나고 그럼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보면은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예. 분위기 이제 타협이 쉽지 않을 텐데 셧다운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함께 몰리면서 더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거지. 종가까지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들은 아시다시피 오늘 나온 거기 때문에 하루 만에 봉합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적어도 2주, 맞아요. 3주 정도 질질질. 사람 진을 빼놓고서 했었기 네. 때문에 그게 지금 오늘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었던 외국인들의 매도 선물 매도만 나왔었던 그런 이유가 된 것 같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쏠림이죠. 쏠리고 결국 근데 쏠렸지만은 그 이벤트 때문에 쏠린 종목들의 대부분 차트 보면은 음봉. 아침에 잘못 들어가면 다 5, 6%씩 몰려있는. 오늘 바이오주 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종가상 오르긴 했지만 아침에 잘못 잡으면 다 물린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연휴 때 아시다시피 미리 사놓고 넘기지 않았으면. 그렇죠. 사실은 유한은행이라는 주식도 오늘 이렇게 신고가가 나서 오르긴 했지만은요. 3일 전에 주가 기준을 했을 때는 두 달 긴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저기 렉나자 있잖아요. 렉나자 네, 이벤트 네. 나온 거는요. 두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실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막상 시장에서는 이렇게 떠드는 차트 보이시죠? 이렇게 떠드는데 그 이벤트가 나온 건 이때거든요. 8월 초예요. 8월 초. 막상 8월 초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과연 오늘 아침까지는 과연 유의미한 주가 상승이 있었겠느냐입니다.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같은 내가 이걸 센 거거든요. 센 거를 들고 있더라도 똑같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늘 봐봐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게 딱 뭐라 그럽니까? 이거 고점이에요. 고점. 왜냐면 거래 세게 터졌죠. 음봉 크게 나왔죠. 그쵸. 그럼 나온 거예요. 사람들. 그러면 이거 새로운 뉴스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장 많이 떠들었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신규로 들어가신 어떤 분들 다 물렸습니다.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시장의 질은요. 절대 오른 거 쫓아가면 물려요. 무조건 물려요. 무조건. 어떤 이벤트들이 나온 거 무조건. 왜냐하면 그제 들고 있던 사람들 다 팝니다. 다 던지죠. 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거 얘기네. 낙폭과대주를 얘기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미 맞습니다. 많이 올라왔던 네. 주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20%가 됐든 얼마가 됐든 빠졌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요것만 보면은 낙폭과대인데 그 전에 올라온 거를 생각하면 아직도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네. 싼 주식이냐의 근본 개념.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라기보다는 지금 싸냐 비싸냐의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저 일종의 개인적인 팁인데 저는요 그럴 때 딱 이게 몇초 안에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벤트 나왔을 때 딱 뭘 보냐면 수급부터 보는데 기간들 며칠 연속 들어와 있는 건 저 안 들어갑니다. 요즘. 왜냐면 그들도 단기 매매 플레이 하니까 왜냐면은 자문사도 그렇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오르면 팔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기간이 없는 이걸 빈집이라 그러죠. 차라리 빈집 있는 것들이 개인 수급 붙어가지고 종가까지 올라가지 기관들 웬만한 종목들 뭐 우리가 한가라는 우리 아는 종목들 많잖아요. 종목들이 이벤트 좋은 게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딱 봤는데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었다. 한 일주일 됐다. 5일 연속 순매수다. 그러면은 결국 한 시간 있다 매수 찍히는 거 저기 매매 동향 보면 매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매매 동향을 보고 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심택. 심택이 지금 차트를 봤을 때 한번 보이시죠. 이게 지금 대부분 투자자들 저 방송 나와서도 얘가 강하다. 얘가 제일 좋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강하긴 강한데 36,000원, 37,000원 이게 주가로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강하긴 강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여기서 우리 가족분들 들어오신 말씀이 이게 지금 FCCSP잖아요. BGA가 아니고 CSP는 모바일 쪽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보시면 모바일 안 좋습니다. 지금 안 좋지 않아요? 안 좋습니다. 중국만 살짝 돌았다 요거 야 요만큼이지 그런데 왜 강할까? 하고 고민을 해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는 3분기 실적 컨센 충족할 확률이 높다라는 데 멘트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해자 혹은 거시적인 지표보다는 오히려 이런 메이저들이 보는 그런 컨센 충족 이런 편안한 것들 편안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시장에서 워킹한다는 거고 그런 의미로 오늘 파두가 오늘 7% 정도 올랐고 장중 굉장히 강했거든요. 10% 올랐는데 다 좋습니다. 신규 상장이고 SSD 컨트롤러라 그래서 이벤트도 있긴 있었지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쉴 때 모건스탠리에서 자료 나왔어요. 56,000원짜리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그거 다 봤거든요. 봤는데 매매 안 했습니다. 좀 매매한 거 말씀 못 드리니까. 근데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거보다 좋은 회사입니다. 진짜 좋은 회사인데 정말로 많이 빠지고 실적도 괜찮아서 널리고 널렸는데 왜 굳이 이게 보면은 수급이거든요. 오늘 몰리는 수급 이게 지금 뭐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우리 가족분들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해서 저도 감명 깊게 보고 있는데 막상 지금처럼 약세장일 것 같을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좀 단순하고 좀 헛헛하고 오늘 초전도트 올라오가는 거 보세요. 헛헛하잖아요. 신성될 때도 20% 의미 없다 이런 식. 근데 신성되고 단 저기 시총이 조가 넘어요. 매매할 만합니다. 그러니까는 과연 근데 시총 4천억짜리 5천억짜리 기술적인 해자 있는 회사들 다 박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시장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뭔가 좀 헛헛하고 좀 약간은 수급적으로 조금 건드려준 것 뿐인데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는 거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안 하거나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솔직히 제대로 붙으려면 집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도. 집니다. 지금은 예. 고수들도 힘든 예. 상황인데 지금요 고수들 저희 빼고요. 저희는 계좌 오픈을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고수라고 하는 혹은 손님들이 하는 고수라 손님들도 엄청 힘들어합니다. 지금. 정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게 시장이 참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저도 우리 가족분들께 한 3주 전서부터 이제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네. 호실적이 나올 만한 섹터와 그런 어떤 종목들을 해보자. 나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주식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집중도 한 네 종목만 네. 가지고 가니까 근데 오늘 이 전반적으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아침에 고민을 하는 거지. 저도 장이 열리기 전에 한 50%는 매도를 해야 되나? 현금화 해야 될까? 가지고 있는 것들. 근데 막상 시작을 했는데 다 상승을 하네? 그 LG화학 그 못난이 하나만 빼고 나머지 세 종목이 다 상승을 해.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약간 하고 있는데
물론 뒤에 가서 밀리기는 해요. 그래서 뭐 하나는 뭐 강보합으로 끝나고 하나는 1%, 하나는 뭐 한 1.7%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오늘 지수 빠진 거에 비하면 또 강한 모습이고. 그 정도면 강하죠. 그다음에 수급 주체를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샀네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더 들고 가야 되나 더 버텨봐야 되나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타이밍을 놓치는 맞아요. 거지. 예. 헷갈리는 지표들 예.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좀 그 뭐라 그럴까 다행이다 싶은 게 그 논리 많이 올라가고 있는 수급이 논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인기 있는 주식에 따라 붙은 게 아니라 3주 전서부터 조정을 크게 받고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실적으로 턴하는 주식들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힘든 장에서 약간 좀 위로가 되더라 그렇죠.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도 결국은 실적, 기업은 실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지만 결국은 뭐 여기저기 도는 뭐 메신저에서 도는 내용들 봐도 다 대부분 결국 기업 탐방 가서 알려고 하는 것도 뭐 그런 내러티브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결국은 실적이 그래서 니네들이 앞으로 향후에 매출이 얼마 나오고 이익을 얼마 볼 건데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오면서 성장 스토리가 화려하게 포장이 되면서 와전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제 하면서 좀 약간 풍선이 커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을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일단 증가하지 않고 요원한 상태이기도 하고 반도체도 턴을 이제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눈을 확인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들이 모멘텀이 부재인 상황이다 보니까 9월달, 10월달 뭐 시기적인 요소까지 다 맞물리면서 10월달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6일 동안의 연휴가 저는 좀 큰 트리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삼아서 10월달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로 팔 사람들이 그냥 연휴 전에 그냥 선제적으로 팍 세게 때린 것 같다라는 느낌도 굉장히 좀 세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이 그 우리가 참 어려운 게 헷갈리는 지표들이 워낙 혼재해 있다 보니까 네. 그 사람의 성향상, 그리고 처한 환경,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걸로 그렇죠. 자기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제 뭐 판단하는 건데 어쨌든 상당히 힘든 시장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네. 그래 지금은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려운가, 그러니까 손절하기 이제 때 늦었어라고 자포자기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해야 될 것이냐, 요게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빠지면 우리 또 있잖아요. 빠지면 또 여러 날 빠지잖아. 네. 크게. 그거 때문에 박혜성 차장님도 팀장님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손님이랑 맨날 이 통화 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종목마다 다르겠죠.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네. 계좌마다 다르죠. 계좌마다도 다르고. 네. 근데 저는 지금부터 사실 이제 모르겠다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모르겠다의 의미는 반등이 언제든지 나와도 사실 조금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털릴 만큼 심리적으로도 많이 밀려 이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더 밀려 내려갈 여지는 분명 시간적으로나 지금 뭐 미국 정세가 돌아가는 거나 봤을 때는 더 내려가도 사실 전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종목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게 너무 개별주는 팔자. 예, 너무 개별주는 팔자. 그러니까 시장이 나중에 반등장이 올 때 돈이 안 들어올 만한 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시총도 작고 너무 약간 개별 테마들이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팔자. 대신에 그 자금 가지고 나중에 시장 턴할 때 그때 뭐 큰 주식들은 분명히 반등 줄 때 시원한 반등도 주니까 그때 뭐 매수 시기가 언제 될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 매수 자금을 활용하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섹터별로 좋은 종목들 또 섹터별로 너무 과매도인 종목들은 일단 홀드. 근데 너무 소외되어 있는 애들은 저는 패스. 네, 매도. 지금이라도 매도. 네, 그 생각입니다. 박 차장님. 저는 지금은 적극 죄송한 얘기지만 홀드. 그냥 버티자. 지금 버텨야 될 구간이고요. 그게 지금 많이 빠지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올랐던 것들이 많이 빠져서 힘든 거지 기존에 물린 것들 때문에 힘들지 않거든요. 이미 그 자식들은요 이미 내놓은 자식이에요. 계좌들 봐서 그러니까 10%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30% 40%인데 그 종목들을 보세요. 물론 신저가를 찍고 있긴 하지만 35% 40% 비슷합니다. 막상
그러면 지금 지금 계좌를 상담하고 어떻게 매매를 할까 의뢰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은요, 최근에 들어갔던 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제가 받는, 현재 받는 질문은. 혹은 두 가지입니다. 다 팔까요? 확 밀어버릴까요? 이거거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최근에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 빠지고 있을 때는, 시장이 바닥권에 있을 때는 반등 나올 때 나와라고 합니다. 반등 나올 때. 그런데 과거에 그럼 나올 때, 과거에 그럼 내가 반등 나올 때 이걸 또 내가 매매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계좌를 열어봤을 때 현금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미 그치. 현금이 있는 계좌는 안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희망이 있어요. 그치. 조금 더 쌓이면. 예. 이미 저희한테 전화를, 굳이 저희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여쭤보시는 투자자분이라면 현금을 쓰다가 라스트에 현금 다 쓰고 희망이 없어져서 이것까지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할 때 전화를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쁜데 미안하다. 그런데 이거 어떡하니. 그럼 근데 제가 그 종목 봤을 때는 얘기 못합니다. 전체 계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 이거예요. 과연 저는요, 이게 상담을 할 때 종목을 상담을 해야 되는지 계좌를 상담해야 될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요, 계좌 상담이 먼저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안 좋을 때 뭐라 그럴까? 이게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 아프면 항상 후회하잖아. 아, 내가 평소 이 운동도 하고 뭐 하고 뭐 조심하고 했어야 되는데 요번에 다 나면은 그렇게 해야지. 근데 또 막상 나면은 또 그냥 과거로 돌아가고 이런 것 같은데, 참 이 아무리 시장이 좋고 어쨌고 해도 이 현금 20%도 종목이다 생각하고 항상 보유하는 거. 안 좋을 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슈퍼게임들 보면은 꾸준히 수익을 내시는 분들 보면 항상 그렇더라고. 그럼요. 그것을 뼈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 욕심이 자꾸 사고 싶은 게 생기니까.